20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.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는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봤지만 이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주 당사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. 이런 정당이 다시 집권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?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잘나고 못나고 넘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.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그러나 이번에만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호남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순천을 와보니 날씨도 따뜻하고 선거도 있고 한 며칠 이 순천 또 고흥, 해남 이런 데 여행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남은 이 땅의 민주주의,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힘들게 투쟁해온 곳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뭐 소주 성인의 또 코로나 방역 실패네 또 부동산 이 주택 정책이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를 편가르기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. 어떤 법이나 제도를 하나 만들어도 이게 우리한테 표가 얼마나 들어올까?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갈라치고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고 또 호남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또 갈라치고 이렇게 국민들을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이렇게 활용했다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입니다.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.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. 그리고 이 혁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진보와 중도 진보와 또 우리 호남과 여성 청년과 이런 많은 유능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전국의 지역을 가르지 않고 또 우리 과거에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우리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진정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까 우리 당협위원장님께서, 우리 김하진 선대위원장님께서 20%를 목표로 하셨는데, 이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,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저로서는 10%든 15%든 좋습니다. 정말 그 국민의힘이 이 호남인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줄 수 있는 당이라면은 아마
그 호남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저희는 전국 선거에서 대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 20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.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는지, 외교, 뭐 국가 안보, 경제, 또 이런 보건 정책, 주택 정책, 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이 나라의 국격과 직결되는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잘해서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없습니다. 잘한 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.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? 제가 늘 주장하지만 바로 이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으로 엮이고 똘똘 뭉쳐진 그 소수의 인어서클이 다 돌아가면서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. 정부에서 인사 발표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.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위치에 있느냐. 바뀔 게 없습니다.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. 그러나 그 시대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습니다. 그러나 실제 문민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고도 그 선진 사회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사실 엄청난 발목을 잡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이 정권만큼 그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그 소수의 그 이권 기득권 카르텔이 이렇게 엮여서 그 국정을 이끌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봤지만 이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며 박현동 사건이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도 사건 관련자들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그 주 당사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. 그 과정도 여러분 보셨죠? 결선 투표도 안 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. 이런 정당이 다시 집권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?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잘나고 못나고 넘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.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영남이고 호남이고 수도권이고 충청이고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 운명체 안에서 지역도 있고 계층도 있고 한 것입니다. 우리 호남인 여러분, 저와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진실한 지지를 받기에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호남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는 것 같겠습니다. 후보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대 위